네,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멀리 안 나갑니다. 중국 창춘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바로 중국 창춘시입니다. 여기서 찾아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 바로 이곳을 찾아보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 중차라는 회사 아시나요? 영어로는 CRRC. 중국 중차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철도 차량 제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 로템 같은 회사죠. 중국 북차, 중국 남차 이런 두 회사가 있었는데 이두 회사가 합쳐져서 탄생한 게 중국 중차라는 철도 차량 제작 회사입니다. 이 중국 중차라는 회사가 엄청 성장해서 원래는 알스톰이나 뭐 지멘스 같은 회사가 이 업계 1위였는데 이 중국 중차라는 회사가 지금은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공장들이 굉장히 정돈이 잘돼 있는 모습이네요. 무슨 세트장처럼 엄청 깔끔한 모습입니다. 꼭 군부대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봐서는 이게 무슨 공장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 이렇게 철로가 깔린 걸 봐서 아, 여기가 철도 차량을 만드는 곳이구나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중차에서 제작한 철도 차량들이 러시아와 조지아, 폴란드, 뭐 벨라루스 같이 유럽 시장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미국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도 이 가성비 모델로 많이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생산된 기차가 이 연결된 철로로 해서 전 세계로 또 중국 각지로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선로가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여기 공장 옆에 둥글게 철로가 깔려 있는 곳은 아마도 시험 주행을 하는 그런 곳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중차에서 만들어진 기차가 미국 보스턴, 시카고, LA 같은 여러 도시에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국 중차가 펜타곤으로부터 인민해방군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지목이 돼서 미국 시장 진출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어떤 다른 분야도 미국 진출이 많이 어렵긴 하죠. 네, 그 밖에도 뭐 중국 중차에서 홍콩,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납품을 했다고 하네요. 큼직한 공장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 거 봐서는 이게 규모가 꽤커 보이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현대 로템 공장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철도 차량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현대 로템 창원 공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현대 로템 공장도 상당히 크네요. 중국 중차만큼은 아니지만 규모가 상당하고요. 중국 중차 공장보다는 좀이 공장 건물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중국 중차는 이 공장 건물들이 좀 길게 늘어져 있다면 창원 현대 로템은 좀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이렇게 마당에 서 있는 것도 다 철도 차량 같이 보이죠? 승용차 주차장 옆에 이렇게 철도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네요. 여기도 공장에서 나온 기차들이 보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장과 연결된 선로에 기차들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노란색 크레인도 보이고요. 원래 현대중공업에 철도 차량 사업부가 있었는데요. 이게 현대 전공에 합병됐다가 지금은 현대 로템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관차를 회전시키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각 공장 건물들로 이렇게 철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는 뭐 정말 다양한 열차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관차랑 전동차랑 뭐 디젤 기차, 고속열차, KTX,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틸팅열차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있대요. 현대로템에서 생산되는 열차들도 세계 여러 곳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나 터키 이스탄불, 캐나다 밴쿠버 같은 곳에 수출이 됐다고 하네요. 네, 여기 현대로템 공장에서 이렇게 철로가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이 선로는 진해선 신창원역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차들이 출고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출사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해선 신창원역에 가면 이 현대로템에서 출고하는 열차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도 잘 만들고 기차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이제 비행기만 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도 그래도 전투기 만들어서 이제 수출도 하고 그러죠. 언젠가 큰 여객기를 만드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진해선 신창원역 쪽인데요. 철도 차량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객차들이 분리가 돼서 주차가 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현대로템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의왕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대우중공업 철도 차량 부문이 있었던 의왕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2005년에 폐쇄되고 이제 현대로템 본사와 현대 계열사의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다고 해요. 여기는 의왕역. 엄청나게 많은 선로와 철도 시설들이 있는 의왕역, 경부선 의왕역이고요. 이 바로 옆에 철도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철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당에 전시된 객차들이 좀 있는 게 보이네요. 제가 여기 한번 가보려고 알아봤었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뭐 수리 중이라 그래서 못 갔거든요. 코로나 거리두기도 좀 해제되고 그래서 조만간 한번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철도 객차 같은 걸 좀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의왕역에서 북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 기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봉역이라고 하는 화물역이고요. 이 컨테이너 기지랑 연결되어 있는 화물역입니다. 시멘트를 싣고 가는 화물열차도 많이 보이네요. 철도 차량으로 수송이 되는 컨테이너들이 여기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화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봉역으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마다 화물을 취급하는 곳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조금씩 쌓여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쌓여있는 곳은 거의 여기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항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있는 곳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이 마치 레고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수도권 철도 물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봉역의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